마오쩌둥의 세 번째 첩창칭은 질투와 자신의 지저분한 과거를 숨기기 위해 당시 중국의 이인자인 저우언나이의 양딸인 순웨이스를 미쳐 날뛰는 어린 홍위병들을 사주하여 잡아들여 저우언나이의 손이 미치지 않는 더셔먼 감옥에 수감합니다. 사실 장칭이 순웨이스를 죽여버리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사사건건 자기를 무시하던 순웨이스가 문란했던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마오쩌둥의 모스크바 여행에 자기가 아닌 순웨이스를 데리고 간 일에 질투와 큰 앙심을 품고 있었던 거였죠. 장칭은 간첩 혐의를 씌워 체포해온 순웨이스에게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잔악한 행위보다 훨씬 잔인한 짓을 직접 나서서 하기 시작하였고 직접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멀쩡한 정신에 어이없어하는 그녀에게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지저분하고 끔찍한 윤간을 하도록 사주하는 동시에 잔인한 고문을 가하도록 합니다. 가혹하게 다루라는 장칭의 명령에 따라 감옥 안엔 온종일 두들겨 패는 소리가 들렸고 밤마다 구슬픈 순회